자, 이번 시간에는 저당권이죠. 페이지 95페이지입니다. 일단 저당권은 설정 계약과 등기함으로써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우리가 저당권이고요. 저당권 대표적인 약정 담보물권입니다. 따라서 설정 계약과 등기함으로 성립하게 되는데, 첫 번째 조심할 것은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은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가 아니라 제3자라고 하면 그 사람 우리가 물상보증인이라고 하고요.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이어야 합니다. 왜요?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다시 말하면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따라서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채권자, 채무자, 제3자 간에 합의가 존재하고 또 그 제3자를 실질적 의미의 채권자로 볼 수 있다면 요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저당권 효력이죠. 일단 저당권자는 압류하지 않는 한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자는 압류를 해야 압류 후에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 수취할 수 있고요. 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금, 실행비용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데, 원본 이자 위약금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려면 등기가 필요하고요. 지연배상금이나 실행비용은 등기 없이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돼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하나고 이자는 무제한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중축된 부분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를 결국 부합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가 결정이 되거든요. 만약에 부합이 됐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고요.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요 중축 부분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여부는 부합 여부만 가지고 결정합니다. 따라서 그 증축된 부분이 저당권 설정 등기 전에 했는지 후에 했는지 고려하지 않고요. 그 증축된 부분이 무허가인지 미등기 여부도 고려하지 않고요. 특히 경매 과정에서 그 경매 대상물로 그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 과정에서 그 증축된 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가치가 평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합이 됐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고요. 부합이 안 됐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설정자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대요. 일단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려면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다면 토지가 경매됐을 때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건물이 철거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이 경우 우리 민법은 건물과 토지를 한꺼번에 경매에 넣을 수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일괄 경매권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은 발생하지 않고요. 저당권자에게 일괄 경매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주요점입니다. 첫째, 자,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지만 경매할지 아니면 일괄 경매할지 저당권자의 자유란 얘기고요. 두 번째 조심할 것은 이 건물이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신축한 건물이라 하더라도 현재 저당권 설정자 소유라면 일괄 경매가 가능하고요. 반대로 저당권 설정자가 신축한 건물이더라도 현재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자가 아니라면 일괄 경매할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 효력입니다. 자,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일괄 경매했을 때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받을 수가 없고요.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상대위죠. 자, 교재 그림이 나 있습니다. 자,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갑 소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 저당권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했어요. 그러면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처하겠죠? 이렇게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처했을 때 그 가치의 변형물인 보험금, 손해배상금, 수용보상금에 저당권이 이렇게 계속 미치는 효력을 우리가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첫째 조심할 것은, 자, 이러한 물상대위권이 인정되는 것은 저당권자뿐만 아니라 전세권자에게도 물상대위권이 인정되고요. 민사특별법에도 정리하겠지만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에도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조심할 것은 이러한 물상대위권이 인정되려면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에 처해야 됩니다. 만약에 돈이 생겼다 하더라도, 가치 변형물이 생겼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없다면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매매대금이죠.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이 없으므로 그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조심할 것은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저당권자가 할 필요는 없고 일반 채권자나 제3자가 압류했다면 물상대위권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에서 제3취득자의 보호죠. 일단 제3취득자는 누구냐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권리를 박탈당할 위험이 있는 사람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는데, 첫째,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제3취득자는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따라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제3취득자도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조심할 것은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저당권이 일반 저당권이라면 제3취득자는 지연배상금은 1년분만 변제하면 되고요. 만약에 근저당권이라면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두 번째, 경면이 될 수 있다. 제3취득자 경락을 받는 거 가능하고요. 세 번째,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저당권의 침해죠. 저당권의 침해가 있을 때 저당권도 물권이니까 물권소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반환청구권은 없다. 왜요? 저당권자는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요. 또 저당권 설정자의 귀책 사유, 책임 있는 사유, 고의 과실로 담보가 부족하게 되면 이때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담보가 멸실 훼손됐다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저당권자인 채권자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 상당히 조심할 것은 뭐냐면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즉시 변제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근저당권입니다. 자, 근저당권이라는 권리는 뭔가요?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을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우리가 근저당이라고 하고요. 근저당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등기해야 될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근저당의 취지와 채권 최고액이죠. 따라서 근저당의 취지하고 채권 최고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등기사항이 아님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의 개념 특징인데 부정성이 완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것은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이라는 것은 채권액이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거죠. 늘었다 줄었다 하다가 심지어 채권액이 0원이 되더라도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한 근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성이 완화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채권 채굴인데 채권 채굴액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데 채권 채굴액 한도 내라면 이자도 담보되고요. 지연배상금도 담보가 됩니다. 특히 조심할 것은 굳이 그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한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근저당권의 채권 채굴액 범위 내라면 지연배상금은 1년분을 초과하더라도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실행비용은 채권 채굴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을 갚고 말소를 청구하는데 얼마까지 갚아야 갚아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채무자는 실제 채무액 전액을 다 갚아야지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채권 채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그 채권액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채권액의 확정 시기는 계속적 거래관계 종료겠죠. 다시 말하면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가 된다면 더 이상 채권액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채권액이 확정이 되겠죠. 근데 수업료로 중요한 것은 뭐죠? 경매 신청 시점. 따라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채권액이 확정이 된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의 확정 시기는 경락이니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임을 주의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채권이 확정되면 그 후에 발생하는 원본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확정 전에 원본 채권에 대한 이자 채권은 계속해서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공동저당이죠. 자, 97페이지입니다. 일단 개념은 뭔가요?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권을 우리가 공동저당이라고 하고요. 공동저당이 설정되면 첫째, 동시에 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이시에 배당할 것인지 공동저당권자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2번 동시에 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그 분담액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가액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공동저당 목적물에 채무자 소유가 아닌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된다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고요. 부족액에 대해서만 모자라는 돈에 대해서만 물상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시배당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그 경매되는 그 목적물로부터 나오는 모든 대금 전액을 다 배당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이시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대위권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동시 배당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해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게 되는데 조심할 것은 대위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대위할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공동근저당의 특징이 있는데 공동근저당의 경우에 이시 배당을 하면 먼저 배당받은 그 금액만큼 채권 채고액이 감액된다는 것도 좀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저당에 대해서는 좀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연습이 좀 필요하긴 하겠죠. 자, 이제 계약부로 갑니다. 자, 99페이지죠. 계약의 성립입니다. 자, 계약의 종류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놨는데, 일단,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 쌍무계약이고요.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우리가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입니다. 근데 문제는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이에요. 따라서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라는 표현은 X입니다. 또
모든 변모 계약은 무상 계약이라는 표현도 X가 되는 거죠. 이거 헷갈리는데 이렇게 정리하려고요. 자, 유상이면 쌍무 계약이고 무상이면 편무 계약인데 현상 광고는 유상인데도 편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기억하면 되겠죠. 자, 계약이 성립되려면 쌍방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겠죠. 청약이 있고 그에 응하는 그에 합치되는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데 이렇게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 계약이라고 하고요. 이게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매매다, 교환이다, 증여다, 임대차다 다 뭐죠? 낙성 계약이에요. 다만 이러한 청약과 승낙 외에도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유물계약이라고 하고요.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대물변제, 현상광고 요네 가지는 좀 암기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은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다시 말하면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게 되는 낙성계약이 원칙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유물계약이 있는데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대물변제, 현상광고가 있는 거죠. 자, 100페이지입니다. 일단 계약이 성립하려면 낙성 계약이 원칙이니까 청약과 그 의에 응하는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겠죠. 일단 청약은 의사표시고 도달주의를 취합니다. 따라서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만약에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청약을 하는 청약자는 특정 이인이어야지만 명시될 필요는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여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승낙의 상대방은 청약자죠. 청약자에게 승낙해야 되니까 청약자니까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인이어하고요. 변경을 가한 승낙은 뭐가 됩니까? 새로운 청약이 되고, 또 승낙의 자유는 청약자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청약을 하면서 별말 없으면 계약이 성립된 것을 하겠다라는 제한을 붙였다면 그러한 제한은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연착된 승낙이죠.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한 승낙,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요. 다만 보통 그 기간 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경우에는 연착의 통지해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교착 청약이죠. 양 청약이 모두 도달했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됐을 때는 언제요? 양청에게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실현이죠. 승낙으로 볼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보자고요. 자, 계약은 원칙적으로 승낙의 발신 시 성립합니다. 다만 교차 청약은 양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되고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시기는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 원칙 예외에서 꼭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약 체결사의 과실책입니다. 자, 원시적 전부불능입니다. 원시적 전부불능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지 못하게 됐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 체결자가 원시적 전부불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알았거나 알수 있었고,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원시적 전부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책임의 내용은 실내 이익을 배당합니다. 다만 이행 이익보다는 클수 없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뭐냐면, 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하기 전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이니까 이것은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계약채결사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계약 체결 중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에는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이 아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에 대한 입장이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이행 이익을 초과할 수는 없는 거죠. 자, 101페이지 이제 계약이 효력해서 이제 뭐죠? 위헌부담이죠. 자, 위헌부담은 이제 후발적 불능이에요. 만약에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거는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행불능 문제로 가게 되고요.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다면 이때는 뭐죠? 위헌부담 문제로 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위헌부담이라는 것은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해야 되느냐 문제가 위헌부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원칙. 누가 위험부담하냐면요. 채무자인 매도인이 그 위험을 부담합니다. 채무자인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서로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이 경우에 대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럼 항상 그 위험을 채무자인이 부담하는 것이냐? 아니다. 채권자인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냐? 채권자가 채권자에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귀책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고의과실이죠. 또 아니면 채권자가 수령 주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그때는 채권자인 매수인이 그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채권자는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후발적 불능인데도. 다만, 양도소득세 등을 절약해서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엔 이익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위험부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거 정확하게 머릿속으로 숙지하시고 나서 문제 등을 통해 연습해서 확실하게 내 것을 만들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동시이행 항변권입니다. 일단 첫 번째 정리해야 될 것은 언제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느냐? 쌍무계약이죠. 그죠? 쌍무계약을 하게 되면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고, 이러한 쌍방의 채무는 동시이행해야 되므로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하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동시이행 항변권이죠. 따라서 매매 계약상의 담보 책임도 동시이행 관계인데, 조심할 것은 한 개의 쌍무 계약입니다. 따라서 별개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동시이행 항변권 인정될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 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다 동시인 관계입니다. 무효든, 취소든, 해제든, 권리가 소멸됐든, 원상 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다 동시이행 관계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당 채권이 동시이행 관계인지 여부는 원래 채권을 기준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 손해배당 채권을 발생시킨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라면 손해배당 채권도 유치권이 되는 거고요. 손해배당 채권을 발생시킨 원래 채권이 동시이행관계라면 손해배당 채권도 동시이행관계임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변제, 돈을 갚는 거죠. 변제와 차용증과 같은 채권 증서를 반환받는 것은 동시이행관계는 아니지만 영수증을 받는 것은 동시이행관계다. 그 다음에 변제와 담보를 말소하는 거 동시이행관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보는 뭐 양도담보든 매도담보든 저당권이든 담보의 말소와 돈을 갚는 것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고, 특히 우리 판례에 따르면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의 말소와 보증금에 관한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판례인데, 상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동시이행관계냐, 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안 되고요. 방해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요 손해배상 청구권과 목적물의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아직 해주지 않았더라도 먼저 목적물을 반환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또 나오죠. 선이행 의무자입니다. 자,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은 말 그대로 먼저 이행해야 되므로 원칙적으로 동시이행명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거나 또는 아니면 선행 이행 의무자가 이행 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명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린 것이죠. 자, 매매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주고 잔금을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중도금 원칙적으로 선이행 의무이므로 동시이행 명권 행사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 가압류 등이 있었다, 상대방이 이행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중도금을 이유로도 동시이행 명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중도금을 안 줬어요. 안 주고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과정에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다면 원래부터 동시이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동시이행 관계고 또 중도금 지급 이후 잔금 지급 사이에 지연배상금까지 합쳐서 다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매수인들이 매매대금을 주지 않는 건 더 이상 이행 지체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갑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들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함으로써 을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명권을 소멸시켜야 비로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동시이행명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자, 사례 그려 보시면. 자, 병이 갑에게 전에 1억 원을 빌려줬었는데, 갑이 을과 매매 계약하면서 매매 대금 중 1억 원을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거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고요. 요, 갑을 우리가 요약자라고 하고, 을을 낙약자라고 하고, 병을 수익자 또는 제3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갑과 을과의 관계를 기본관계 또는 보상관계라고 하고요. 갑과 병과의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하거든요. 자, 이것은 이제 내용입니다. 자, 기본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관계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갑과 을 간의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을은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고요. 조심할 것은 이때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이다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함을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갑과 병 간의 관계, 대가 관계, 수익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이 갑에게 돈을 빌렸던 관계가 무효거나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갑의 병이 이미 돈을 갚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그는 계약의 내용대로 병에게 직접 이행을 해야 되고 이행을 거부할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병은 돈을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을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또 병은 을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이 병은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 스스로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고요. 해제할 수도 없고요. 또 원상회복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이 무효치 소해제가 돼서 원상회복해야 된다면 갑과 을이 할 문제지 병이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마지막으로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 해제할 수 없고요. 따라서 합의 변경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므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는 여전히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가능하고요.
그때 병은 보호 대상으로서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계약의 해제와 해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